오늘 저녁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참 행복된 날이요, 또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낳은 지도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계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크게 사용하신 목회자요, 전도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까지 지켜보고 왔습니다. 이분을 개교회에서 초청해서 집회를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참 조 목사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기대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년에 오가는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봉교회에 오셔서 사흘 동안 놀라운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마시 할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로서 44년 동안 그 한 길로 매진해 왔는데 목사님 오셔서 제자 훈련을 하는 새로운 꿈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오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에 대한 저서를 구해서 읽고 마음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 장로님, 우리 교회 교역자 또 셀 리더들에게 제자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갈 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망나니가 돼요. 제자 훈련을 시켜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옥 목사님에게 지시하셔서 오랜 세월 동안 훌륭하게 닦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로서 다행이고 세계교회에 참으로 자랑할 만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여생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성도들을 제자화해야 되겠다. 그러한 하나의 일념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교회가 안음하고 좋네요. 하나님께서 이 도심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격적이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 보고 외친 그 말씀을 음미해보고자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저는 평소에 늘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 마음에 굉장히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이런 고약한 놈들이 어디 있냐. 예수님 무엇 때문에 매달려 있습니까? 내려와서 박살을 내버리고 조져버리지. 왜 그 말을 한데도 아무 대우도 안 하시고 그렇게 무력하게 쭉 늘어져서 죽으십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 다시 올라갈지언정 한번 내려와서 이거 봐라. 내가 뭐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줄 아냐. 시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고약한 놈들이 머리를 흔들고 침을 빼앗고 과무감쳐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이여 지금 내려와라.
정말로 원통하고 분통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서 성례를 인도하고 난 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국에서는 아침에 호텔 그 방문 앞에 신문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제가 잠옷바람으로 신문을 펼치니까 한국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좀처럼 미국의 신문에 한국에 대한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사가 나왔기에 내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읽다가 그만 나는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통곡을 하고 그냥 땅을 치고 울었다고요. 그 기사가 이런 게 됐으면 어느 노 한국 선교사 부부가 체험한 체험기를 그 지방신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보니까 일사후퇴 때 아주 눈보람치고 추운 날 그 부인과 함께 집차를 타고 피란행렬로 내려오는데 부인이 조그마한 다리 곁을 지나다가 손을 탁 치면서 집차를 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 날이 춥고 지금 피란행렬에 들어있고 뒤에 공산군들이 따라 내려오고 있는데 빨리 피란을 가야지 여기서 중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부인이 장관 차를 세우라. 그래서 차를 세웠답니다. 그는 부인이 손을 꿇 잡고 저 다리 밑에서 어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생일을 자 피란 오다가 이 사람이 너무 겁을 집어먹어서 이제는 말소리도 잘못 알아듣는가 보다. 이 바람 불고 눈보라치고 피란민들이 요란스럽게 내려오는데 다리 밑에 무슨 어린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단 말이냐. 그 당신 바람소리로 잘못 들었다. 아니 내려가보자.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그 부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내려가서 그만 그게 벌어진 장면을 보고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한 30대의 젊은 여인이 알몸이 되어서 무엇을 하나 가슴에 안고 쪼그리고 있는데 그 가슴에 안고 있는 그 보따리 속에서 어린애가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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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고 있습니다. 놀라서 뛰어가보니까 그 30대 여인은 아주 꽁꽁 얼어서 완전히 화석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어린아이 핏덩어리를 안고 있는데 자기의 내복을 벗어가지고서 어린아이를 사고 그러고 안 되니까 그 옷을 다 빨가벗어서 어린아이를 사서 꽁꽁 사가 그래도 열기를 주려고 그 가슴에 품고 쭈그리고 앉아서 죽었어요. 내용인즉 그들이 보니까 만삭에 되어서 피란 행렬에 같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어린애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로를 이기지 못해서 방황을 하다가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 밑에 내려와서 다리 밑에서 쭈그려서 혼자서 옥동자를 낳았어요. 그 날씨가 춥고 의지할 데가 없고 핏덩어리를 낳았으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어린애기를 살리려고 그 내복을 다 벗어가지고 어린애기를 사고 그래도 마음에 안심이 안 되니까 그 옷을 다 벗어서 어린애기를 꽁꽁꽁꽁 사고 그 어린애기를 가슴에 안고 그 어머니는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어린애기를 선교사 부부가 집차 안으로 옮기고 그리고 나가가지고서 뭐 당장 파묻을 데도 없고 하니까 그 시체를 돌로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서 죽어서 그 길로 그냥 피란 내려와서 부산까지 왔다가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와서 그 아기를 친아들 같이 키우면서 언제고 이 어린아이가 크면은 자기의 유래를 물을 테니까 그것을 말해야 주겠다고 다 글을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 하루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나를 키웠지만은 내 친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지요. 당신은 서양 사람이고 나는 동양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입양된 사람 같은데 아버지 어떻게 어디에서 나를 입양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반드시 이 질문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이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세상을 떴으면 너에게 알리려고 내가 그 기사를 다 적어놓았다. 그리고 그 직원은 기사를 전달해주면서 여차여차해서 너를 그 추운 겨울날 다리 밑에서 발견을 했는데 너의 어머니는 꽁꽁 얼어서 죽었다. 그래서 너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서 너를 살려놨어. 네가 오늘날 이렇게 청년이 되었다. 그 청년이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손을 잡고 울면서 아버지 추운 겨울날 나를 그 한국에 데리고 와서 우리 어머니가 죽었던 그 다리에게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그 노 선교사 부부가 이 청년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는데 뭐 오니까 뭐 전부 고속도로가 생겨나고 뭐 완전히 옛날 그 149대 때 내려오던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 옛날에 그 다리도 없어졌고 옛날에 그 길도 없어졌는데 그 아이들에게 대개 이 지역이다. 지금은 다리도 없어졌고 지금 고속도로가 생기고 개발되었으니 모르겠지만은 이 산 생긴 모습을 보아서 이 지역이다. 이 근처에서 너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날도 굉장히 추웠는데 그 산 밑으로 가더니만 옷을 벗기 시작해요. 그 옷을 다 벗어서 땅에 깔고 그 다음 속옷을 다 벗어서 땅에 깔고 알몸이 된대요. 무슨 교사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저런 감기 들려 큰일 나겠다. 말려도 안 됩니다. 빨가벗고 그 옷 위에 꿇어앉아서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살리려고 어머니 옷을 다 벗어서 나를 꽁꽁꽁꽁 이렇게 묶어서 품에 안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참으면서 죽어가셨는데 어머니 덕분으로 내가 살아서 이래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이제 어머니 내 옷 입고 뜨뜻해 주십시오. 내 내복을 어머님께 덮어드리고 내 겉옷을 어머님께 덮어드리더니 어머니 내 내복과 겉옷 덮고 뜨뜻하십시오.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그 이야기가 미국 지방신문 스토리인 안에 나가 있어요. 나는 그 이야기 자체를 보고 마음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읽자 말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박혀 있을 때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던 그 원수들의 말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왔었습니다. 왜 이 어머니가 죽었을까요? 어머니는 어린아이 핏덩어리를 낳았으면 그만 그 자리에서 내버리고 빨리빨리 필요한 행렬에 합쳐서 내려왔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핏덩어리를 위해서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국가가 명령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군대가 총칼로 명령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국가보다도 강하고 총칼로보다도 강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강권해서 그 어린아기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 길이 번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린애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나는 그 어머니의 희생을 볼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뚜렷이 부각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 말씀 한마디면 열두 영들은 천사가 내려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못 내려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 내려오셨습니다. 왜? 로마의 정부가 명령이기 때문에 달렸나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매달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대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내려오라고 고함을 치고 내려오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안 내려온 겁니다.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계시고 몸을 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내 마음에 메아리쳐 왔습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맞았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할 수는 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를 구원했으면 나를 구원 못했죠. 나를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안 내려왔는데 바로 원수들이 한 말이 전국을
꿰뚫은 말입니다. 참말을 했습니다. 원수들이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셔야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으면 우리 죄는 누가 갚아줍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우리 다 죽고 말죠. 나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혔으니 내려올 수 없지요. 내려오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나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형식과 의식을 집행해서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용서와 의와 영광을 값없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저에게 명령하셔서 제가 일본에 10년 동안 선교를 인도했습니다. 저 홋카이도로부터 오키나와까지 대도시 중소도시에 매달마다 나가서 일본 사람들 모아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했는데요. 제가 오직 감격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고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쿠사 두목 한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주목이 세고 막 그날 와서 집회를 아주 깽판을 놓으려고 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 집회는 큰 집회가 없어요. 많이 모이면 300명, 500명 모이면 뜯다 놓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0명 모였는데 뭐 이런 뭐 야구자 한 사람 와서 앉으면 완전히 뭐 서슬이 풀었죠. 아, 그런데 그날 야구자가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오늘 잘못하다가 집회 완전히 깨지겠구나. 저놈이 일어나서 설교 중간에 과함이라도 치고 주머니에 휘두르면 뭐 모든 것이 끝이 나겠구나. 그래서 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와서 쫙 이러고 있더니만 그 다음 설교를 듣는 중에 이게 내려와서 무릎에 얹더니 그 다음에는 고개를 숙이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회개할 사람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니까 이 야구자가 일어나서 나옵니다. 나는 정말로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게 가짜로 나오는지 진짜로 나오는지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앞에 나온 데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 그날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묵는 숙소에 찾아갔습니다. 그 사나운 야구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좌우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사람들의 손가락을 자르고도 눈도 깜짝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사실은 내가 당신에게 와서 집회를 회방하려고 했는데 내 가슴 속에 너무나 비수같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냥 견딜 수가 없어 깨어져서 이 눈물이라는 없는 야구자 세계에서 한 사람이 내가 울었습니다. 또 눈물이 나오고 계속 눈물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당신 무슨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난 마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같은 야구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해 주시니 당신 주님께 마음을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난 말이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니까 내 우리 마누라 내놓고 마누라가 다섯입니다. 그러니 난 가정을 다섯 개나 가지고 있고 우리 본처까지 여섯 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본처만 데리고 살고 다섯 명은 해방을 시켜주십시오.
그건 내가 다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글쎄, 당신이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게 집을 주었다면 집을 다 그대로 공짜로 주고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다음부터 내 집회는 오키나와에 가면 오키나와에 따라와요. 그러더니만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오늘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마누라도 다 내보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본체가 나만 만나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내 손을 잡고 그냥 고맙다고. 난 그 사람 볼 때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힌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면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협박 공갈치고 자기의 부하도 손가락이나 자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주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나요? 죄인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해서 청산해 주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 의롭다고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쉬운 말입니다. 의란 말은 여러분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자격이 의인 것입니다. 또 사탄이 와서 참수할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힘과 능으로 그런 의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의로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배반한다면 이 우주 어느 곳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시기, 분노, 질투, 음란, 방탕 이 수렴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과 마귀를 주님께서 이기시고 정사와 권세를 다 벗어내러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싸워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과 마귀를 이기지 않았었으면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우리 성령이 임하시지 않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에는 놀라운 것은 변화를 시키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 무슨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참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가 오면은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과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십자가에서 중도에서 내려왔더라면 세상과 마귀는 그대로 살아서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산호세 가면 내 좋은 제자가 하나 있어요. 변호사입니다. 유능한 변호사로 한국계 2세인데 미국 변호사 5명을 데리고
훌륭한 변호사 회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투자 회사를 설립해가지고서 아주 돈도 잘 벌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 히피가 되었어요. 맨발 벗고 머리를 이만큼 기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약 먹고 그러고 마약을 포켓에 넣어서 팔고 완전히 뭐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가 집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자고 맨발 벗고 댕기고 뭐 냄새가 나고 이거 뭐 버림받았어요. 완전히 마약 중독의 히피가 돼서 이 사람 뭐 살 수 없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걸 살리려고 그냥 데려다가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도 나오면 또다시 그대로 아편 그대로 먹고 뭐 그대로 쓰여서. 그런데 하루는 길거리에 이렇게 아편을 잔뜩 포켓에 넣고서 아편 팔려고 가다가 미국에 Youth for Christ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회원들이 길거리에서 북을 치고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 그래 히피 활용이니까 이렇게 구경하러 왔어. 그래 이제 노방전도를 타고 난 다음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따라오라 하니까 또 몇 말 보고 쯔벅쯔벅 따라갔어요. 그 주기가 자기는 하도 심심해서 그냥 무슨 재미가 있는가 싶어서 따라갔다니까요. 그 교회 데리고 갔어요. 그 몇 말 보고 교회 진짜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듣다가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일날 또 나오라 하더래요. 아 주일날 모이는가 보다. 그래 또 나가서 아편 팔고 그다음 또 그날 또 아편 팔고 잔뜩 내가 또 주일날 또 왔어요. 그 와가지고서 아편을 먹어서 반쯤 취해가지고서 또 목사님 설교하는 거 아 참 말 잘한다. 그러고 또 예배 필요한 사람 또 아편 팔러 갔어요. 아편 팔러 가요. 그다음 또 다음 주에 또 와요. 또 와서 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몇 주일을 왜 왔는지 모르게 주일날이면 와서 앉아 있는데 하루 갑자기 그 마음속에 증권스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머리에 파고들더랍니다. 갑자기 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막 그 길로 아편을 잔뜩 몸에 가지고서 맨발 벗고 앞으로 뛰어나와서 목사님 내게 안수를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린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줄 줄 내가 믿습니다. 나도 이제 히피가 싫습니다. 나도 이 아픈 중독이 싫습니다. 아픈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강당에 다녀서 나는 미국 외 법으로도 나는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안수해 주십시오. 와, 그 자리에서 울고 토하고 뒹굴고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길로 이발소에 가서 머리 닦았고 그리고 신발점에 가서 신발 사러 신고 그리고 옷도 깨끗이 정리하고 그 길로 어디를 갔냐? 샌프란시스코는 베다니 성서 대학에 들어가서 입학 원서를 내고 신학교 들어갔어. 신학교 4년을 졸업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는 버클리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 버클리 대학교 법과에 들어갔어. 그래서 버클리 대학 법과를 나오고 난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되어서 변호사가 됐어. 열심히 변호사 생활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미국에서 제가 부흥회하는 데 참석했다가 저희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 뭐 세상 끝까지 돌아다녔어요. 지금도 어느 곳에는 내가 오라면 만사를 적혀놓고 뛰어옵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히피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독교 종교를 믿었나요? 종교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 자리에서 변화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필요 없어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적인 영으로서 창세기 보십시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어두움이 빛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추가 미가 되고 가난이 부유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은 창조적인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약 4천 통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 4천 통의 이메일이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은 너무나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국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달라고 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해답이 간단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해답입니다. 회개하고 예수에게 부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너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자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너희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아는 것이야 해답이 안 되지요.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운 문제 올 때마다 대답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까지 몸을 찢고 피 흘리면서 내려오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께 부르시면 당신의 상상을 초월한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아내를 변화시킵니다.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지 않은 성령이라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죠.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겁니다. 그런 것 안 하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왔지요. 끝까지 안 내려온 것은 여러분을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세상과 마귀를 끝까지 멸하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이미 여러분에 주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이유는 우리 마음과 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안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병 주었습니까? 안 주었죠? 병은 언제부터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기 때문에 병이 왔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려면 죽어야 흙으로 돌아가죠. 죽으려면 병들어야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 질병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병이 온 세계에 꽉 들어찬 것은 원죄가 이 세상에 있고 또 자기 자범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엉켜서 이래저래 병이 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실은 병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한두 가지 병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 그가 이 땅에 와서 죄를 사할 거 아니라 병 고치는 사역을 늘 했는데 성경 보세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고 병을 고치라고 말했고 70인의 제자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마지막 세상을 뜨시기 전에 주님께서 최후에 남긴 유언의 말씀 중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라 하므로 주님은 병에 대한 굉장한 집착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찌하는지 병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를 통해서 70인의 제자를 통해서 당신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했고 하나님은 예수로 상처를 받기 원하사 질고를 당케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미 주어지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유럽의 칼스루라는 곳에 독일에 가서 대집회를 하게 돼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내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편지를 들어보니까 간호사인 이네스라는 한 여인이 내게 눈물을 흘리는 편지를 왔는데, 목사님 나는 유방암을 수술해서 유방을 절단했는데 다시 재발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바늘을 한 삼 갖고 계속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미칠 지경으로 아픕니다. 마약을 맞고 난 다음에 진통제를 맞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진통제가 떨어지면 또다시 바늘 한 삼을 치고 계속해서 막 찔러대는 이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산시옥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목사님이 병자 위에 기도하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한국을 찾아가겠으니 나에게 시간 어레인지멘트를 좀 해주십시오. 그런 편지가 너무 불쌍해요. 왜냐면 나도 폐병 3기로서 죽다가 살아났고 내 평생에 늘 병하고 싸워서 고통을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고 나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내가 그냥 내 사무실 꿇어 앉아 가지고 막 울었다고. 하나님 이 자매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칼스루로 가니까 독일로 오라. 독일 칼스루에 오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칼스루에 가가지고서 첫날 집회를 했는데 한 5,000명이 모였어요. 5,000명이 모인 강단인데 보니까 앞자리에 한 여자가 와서 앉아있는데 몹시 괴로워하더라고요. 앉아있는데 막 앉아서 괴로워서 아 저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인해서 그러면 내 호텔로 오라고. 그래서 스피츠라는 독일 사람이 목사님이 날 통역을 했는데 그 스피츠 목사님과 함께 내 호텔 방으로 불러가지고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자매님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말한다면 자매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프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병은 불법이에요. 합법은 아닙니다. 왜 불법에 잡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합법적으로 쫓아내야죠. 예수님이 당신 병을 대신해서 다 청산해버렸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러므로 이 불법을 쫓아냅시다. 그러한 다음 스피처 목사님하고 자고 안수하고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너무 아픈 것이 불쌍해서 그냥 애간장이 끌어올라요. 그래서 그냥 애간장이 끌어온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법의 유방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고 그러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 집회를 쭉 하는데 그냥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찡그리지 않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이여 깨끗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주일날 연합 예배를 할 때입니다. 그날이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는데 아 이네스 자매님이 내가 그 공회당에 왔는데 자기 좀 만나자 그래요. 그래요. 앉아있어서 왜냐니까 목사님, 매일같이 내가 가슴에 여기에 패드를 떼면 고름이 잔뜩 솜에 묻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패드를 갈라고 점점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는 안 아파졌어. 그래서 패드를 떼고 고름 주머니를 갈라고 보니까 보송보송하고 고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암이 깨끗이 나버렸어요. 흐려서 막 완전히 막 이 무섭게 됐는데 막 깨끗이 났어요. 그래요. 그런데 독일 사람은 굉장히 희한합니다. 독일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병자 위에 기도를 하면 그 커미디에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초청해서 같이 앉혀놔요. 그 독일 사람이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러 오기 전에 의사가 이 청정기 해가지고서 해보고 그러고 간증하라 그러거든요. 그래 내가 그 의사에 갔습니다. 여보시오. 저 이네스 자매님, 저 프랑크푸르트 온 자매님, 유방암으로 죽어가는 자매님이 나았다고, 깨끗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병이야 낫지만은 육체적으로 암에 걸린 사람이 낫기는 몰라 이거죠. 어머 나중에 갖고 나한테 나보고 당신 봐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너무 부인 유황을 내가 어떻게 봐요? 낫다니까 나 낫은 줄 알지. 에이, 당신 독일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형 당신이 의심하니까 당신 합법적으로 진찰할 수 있지 않냐? 진찰해보라. 그러니까 그럼 이날서 오라 와서 같은 길로 가대요. 가려면 한참 있다가 완전히 의사가 상기돼서 나왔어. 근데 이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그 주일날 연합회에 입출해 접수 사람이 모였는데 아 자기가 간직을 안 하겠다고. 그래요. 나가드리면 여러분 이 집회 이 자리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와서 계십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오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말 하냐고 내보니까 아유 이 프랑크푸르트를 뛰는 이네스라는 여자가 그냥 유방암으로 재발돼가지고서 그거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는 병인데요. 조 목사가 기도하고 나았다 그러기에 내가 같은 뒤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암은 흔적도 없을 게 그것이 낫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이게 보통 집회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같이 계신 집회입니다. 그러지만 나이가 되면 안수를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나 당뇨병 환자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서 프랑크푸르트 그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 나고 독일 테레비 그리고 스위스 이 여자가 스위스 여자인데 스위스 테레비의 이야기가 다 나고 그 때문에 제가 한동안 유명하게 돼가지고서 가는 것마다 환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혼이 났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병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뭐 저는 원래 뭐 병투성이로 폐병 3기에서 죽다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심장이 기형이 돼가지고 저는 다른 박지를 못해요. 숨이 차서.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저는 정상인으로 목사가 되어서 설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른폐도 지금은 한쪽 폐가 완전히 고름이 차가 나기 때문에 능막에 붙어있어 버려서 이쪽 폐는 있기만 있어도 숨은 못 쉬어요. 한쪽 폐로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0m 이상 높은 곳에는 못 올라가요. 숨이 차서. 그래서 저는 사람 안 될 줄 알았네. 뭐 심장 나쁘지요. 뭐 폐 나쁘지요. 뭐 그리고 뭐 장이 나빠가지고 저 늘 먹는 대로 설사하지요. 살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자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4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제가 요사이 목회하나요? 어림도 없죠. 그리고 저는 극도의 신경쇠약이 걸려가지고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강단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의지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뭐 온갖 병이란 병은 다 가지고 병 주머니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이 말씀에 죽도록 부여잡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병에 항복하지 않는다. 나는 병에 굴복하지 않는다. 나는 병을 누르고 이기고 승리한다.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고 제가 17살에 폐병으로 쓰러졌는데 올해 여신 7살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벽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의 표면적인 증거가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있다는 것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너무나 신기하고 기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구원을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십자가에 내려오셨으면 우리 구원 못하지요. 그냥 조롱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올바른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여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는 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께서 우리를 이런 병에서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그 큰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6.25 사변을 통과한 사람들은 6.25 사변 때 우리 국민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꿀꿀이 죽이라는 것 여러분 못 먹어봤죠? 그 꿀꿀이 죽이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군대에서 먹다가 그냥 밥 먹고 찌꺼기 다 쓰레기통에 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코도 풀어서 던지고 가래도 탁 받아버리고 그런 걸 와서 솥에 넣어서 끓이면 가래도 떠올라오고 막 그런 종이도 떠오르면 거기다 제껴놓고 그거 얻어먹으려고 줄을 쭉 써가지고 저도 그 꿀꿀이 죽으로 살았는데 그 꿀꿀이 죽이 얼마나 맛있던지 말도 못해요. 배고프고 가난하니까 별 도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이 이처럼 잘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총으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민족의 30%가량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저주를 다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우리가 어떻게 이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오늘날 잘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서 살아서 실제로 오늘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지금도 사하시고 지금 실제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실제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 사람이 여러분 북한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이 삼천리 강토에 반이 딱 갈라지는데 북한은 전부 거지 나라 아닙니까? 완전히 거지예요. 왕거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우리 정치를 잘해서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된 일은 없습니다. 문 정치인지 잘한 적이 있어요? 항상 늘 싸우고 늘 혁명하고 잘한 적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복음이 증가되고 교회가 왕성하게 자람과 동시에 점점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저주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나는 매년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정말로 인도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뭐 인구의 절반이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 죽는데 정말 너무나 가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의 칼라라주에 가면은 거지가 하나도 없어요. 거지가 하나도 없고 내가 인도에 내내 가서 집회해도 모두 다 돈 달라고 수월 내미는데 칼라라주에 집회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사례금을 3,000불을 주더라고요. 이건 뭐 정말 놀라 넘어질 징입니다. 그런데 왜 칼라라주가 그렇게 되었느냐? 도마가 그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당한 것이 바로 그 칼라라주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청세주가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내가 세상에 팜추리가 그렇게 많은 줄은 처음 봤어요. 온 주가 전부 야자나무가 있고 그냥 팜추리가 있는데 거지가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서 눈을 따고 봐도 인도에는 막 가면 거지가 막 어디라도 득실거리는데 칼라라주는 거지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지한 결과로 저주를 지하여 버리셨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아라 주만은 거지가 없고 잘 살고 세상에 인도에 갔을 때까지 제가 늘 복음을 전개해도 한 푼도 얻은 적이 없는데 거기에선 돈 3,000불을 얻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와서 저주를 제하여버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나는 인도에 가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저주도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역사책을 여러분 펼쳐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한 나라마다 거지가 된 나라가 없어요.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네가서 유럽이 그 거지같이 사는 나라들이 다 변화되었지요. 그리고 영국이 해적의 나라가 변화되어서 세계 1등국가가 되었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미국과 나라 구라파는 전부 다 물질적으로 또 잘 살게 됐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도 꾸지 않게 됐지 않았어요. 원래 문명은 동방에서 났습니다. 중국의 황화 유역과 인도 인다스 간디스 강 유역과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과 애굽의 나일 강 유역에서 문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구라파 사람들은 그저 옷도 입지 않고 나무에 와서 그곳에 그 뭐 이 열매 따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코쟁이가 별 볼일 있는 줄 압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저렇게 되느냐?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이 아시아로 오지 아니하고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복음이 건너가서 예수를 믿게 된 나라마다 저주와 절망에서 해방이 되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구라파가 있고 영국이 있고 미국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끼쳐준 죄악을 주님께서 청산하시고 주님께서 저주를 청산하시고 질병을 청산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청산하시고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으면 벌써 이미 죽어서 진토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가 17살에 폐병 걸렸잖아요. 한참 6.25 사면 자기라는 바로 그 끝에 가서 제가 폐병으로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서로 영어를 말해요. 근데 난 그때 영어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를 좀 알아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이 사람 석 달밖에 못 살겠다. 폐중엽이 완전히 썩어 내려앉아가지고서 그 왼쪽도 폐가 너무 구멍이 많이 뚫어졌다. 이거 석 달밖에 못 살겠다. 그러므로 나예요. 제비당에 내보내자. 영어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 보고는 아마 집에서 잘 요양하면 괜찮을 테니까 병원에 괜히 돈 쓰지 말고 집에 가서 요양을 잘 시키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고맙다고 아이고 선생님 살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난 영어로도 알아들었다고요. 알아들어가지고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나는 먼저 완전히 이제 석 달 만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 주면 불교 집안이고 뭐 기독교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그런 집안인데 그래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숨이 답답하고 자꾸 피가 넘쳐나오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혼자서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시면 날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은 어떻게 된지 흔적이 없습니다. 매일 가시다 보면 연불을 해요. 일세 동방 절도령, 이세 남방 구정토, 삼세 세방 덕청령을 하고서 계속 연불을 외워도 뭐 원대감도 없고 저거 피는 속구적으로 울고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면 날 좀 살려주세요. 부처는 원대감도 없고 뭐 나는 숨이 답답해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주간에 동네 여자 고등학교 댕기는 여학생인데 아주 예수에 미친 여자예요.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다가 우리 집에 왔는데 그때는 뭐 전쟁 후라 집에 사람들도 없고 다 장사를 하고 내 혼자 있는데 와가지고서
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더라고, 나보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미쳤어. 예수만 하면 좋아라. 야, 예수 믿고 미친다. 그랬더니 저렇게 미쳤구나. 그래, 난 예수 안 믿고, 난 우린 불교 믿으니까, 나. 글쎄, 불교를 믿든 말든 그건 자기 알 바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보혈로 구원을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재수 없다고 나가라고. 그러면 고함을 치니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이튿날 또 왔더라고, 그 시간에. 그래, 또 내가 거부를 하니까, 아, 그 다음날 또 왔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 고집을 부려보고 말 것이요. 한 일주일이 오는데 하루는 내가 화를 내니까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에 눈물을 쭉 흘리면서 기도를 아 감동이 되대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이 있구나. 나같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날 위해서 눈물을 흘리냐. 그래서 울지 마세요. 내가 믿어줄게. 나는 믿어주는 것이 뭐 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그 감동했기에 막 할렐루야 좋다고 감사하고 뭐 야단 법석 그래. 그러더니만 자기 성경을 주면서 날 보고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를 거치니까 도로 성경을 빼앗아 가더니만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창세기 읽어가지고서는 요한계시록까지 못 읽겠다고 내가 숨을 헐떡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펼쳐가지고서 여기부터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을 받아서 처음 일생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이건 죽어가는 사람 앞에 놓는다는 낳는다는 이야기만 했지. 그래서 제가 아유 나 이거 못 읽겠다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 낳는다는 이야기만 찬대니까 아유 그러지 말라고 생선 좋아하냐고 생선 좋아하냐고 뼈다귀 있다고 불평하냐고 그래서 뼈다귀 고르라고 하니까 성경에도 뼈다귀가 굉장히 많다고 뼈다귀 골라내놓고 먹으라고 그래. 아, 또 그 말이 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에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불교를 믿었고 나는 불교에 대한 경전을 늘 읽었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도 불교 같은 심오한 철학을 말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는데 아니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그런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 병을 고치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배고픈 자 먹이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 뭐, 처음에 읽을 때 이거 뭐 너무나 휘둥그레지고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그 글을 읽다가 감동한 것은 그런 분 아니고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의사가 버린 사람이니까. 이제 석 달 있으면 죽을 사람이니까. 이건 뭐 기상천외의 기적을 해가는 분이야 나를 살리지 이학적으로 나 공학적으로 못 살아가는 사람인데 꼭 내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게 기상천외의 비이성적인 기적을 해가 아 그건 내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한 것은 아 예수님이 죄는 미워하는데 죄인은 다 사랑해서 던져주고 병은 대적하고 미워하나 병자는 다 살려주고 귀신은 미워하나 귀신 들린 자는 다 해방시켜주고 죽은 사망을 미워하나 죽은 자는 살려주고 그렇게 내가 성경 읽을 때가 너무 감동해서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목사님 설교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하루는 내 혼자 꿇어 앉아가지고서 예수씨요 예수씨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날 좀 살려주소 80이나 90 먹은 영감 살려봤자 별 도리도 없고 나같이 17살 먹는 젊은이를 살려놓으면 내가 한평생 출가해서 예수님 위해서 중이 되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는 걸 몰랐어요. 그때 부산에서는 기독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중이 되겠으니까 말을 좀 살려주소. 아, 그런데 마음에 막 평화가 막 얼마나 막 넘쳐나고 너무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와, 이거 참 정말 예수께서 살아서 나를 들어주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나요. 아, 그러고 막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죽음도 걱정이 없고 막 그래요. 그러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고 그래 그날 밤에 아, 막 자꾸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막 마음이 즐겁고 그래서 막 밤에 일어나서 아, 신라의 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난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우리 집안에서 놀래가지고서 아,
아유, 이제 죽을라 그런가 보다. 막 환장을 밤중에 나서 노래를 부르고 말이야. 그래, 아버지, 어머님이 다 오셔서, 아유, 왜 이러냐고 그랬어. 아유, 나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집안에 전통이 없는 예수를 믿다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돌았는 거야. 그 우리 어머님께서 저를 보고서, 야,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배빈 걸려 죽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후생에 태어날 때는 부잣집에 태어나라. 그래서 좋은 데 태어나서 잘 살아. 어머니 안 죽어요. 나 예수 믿고 이제 항상. 그래, 좋다, 좋다, 좋다. 만 네가 좋다면 좋다. 그런데 난 희한한 것은 그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꿀송이같이 달아서 다섯 구절을 계속 못 읽겠어요. 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바보같이 또 다른 데를 읽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읽었거든. 히브리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왜냐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막 글자가 살아서 팔팔팔팔 뛰어요, 성경에. 그거 처음 봤어요. 성경 글자가 살아서 팔팔팔팔 뛰어요. 막 한 다섯 구절을 막 감격이 되고 막, 막 이렇게 떨리고. 그래서 웃고 울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제가 석 달 만에 죽지 않고 1년 만에 살아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폐병에서 건강을 얻고 그 다음에는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늘 44년 동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종교요 형식이요 의식이었더라면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의료사에서 제가 늘 폐병에서 일어났고 몸이 약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은 낫기는 낫어도 몸이 약했어요. 약해서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해외 선교하다가도 그냥 쓰러지고 동경 비행장에서 졸도하기도 하고 폐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그냥 신경도 괴롭고 해요. 성경에 예수께서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무시무시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치료요 나의 힘이 된다. 나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죽어도 일어나고 죽어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 구세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연약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가지고서 온 천하 만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응간 돌아보니까 목회 45회 5년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하나의 종교요 형식이요 의식이 될 수 있어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떠나면 저는 이 자리에 강단에 서 있지 못합니다. 시시각각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지혜가 되시고 총명이 되시고 모략이 되시고 재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만 의지하고 그에게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살아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밥이요 나의 호흡이요 나의 생각이요 나의 삶이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이 만일 살아계시지 않다면 나는 지금 이제 간단히 이 자리에 쓰러집니다. 이제 쓰러져요.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강단에 서있고 지금도 온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내가 다 이뤘다고 칭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의지하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운명과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란 자가 뼈안다냐 평탄하게 가능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죽음을 잃었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 쳐들어가서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냥 입 벌리고 있다고 그냥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진리를 알고 쳐들어가서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 빼앗고 성령 충만도
기도해서 빼앗고 치료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시어 기도하고 나가면 마귀와의 씨름에서 이기고 우리는 천국을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냥 논다고 해서 천국에 그냥 굴러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노라리 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면은 승리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죄만 용서할 뿐 아닙니다. 우리의 병도 주님께서 이길 수 있고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런 프랑스아라는 유명한 패션 회사가 있었어요. 그 프랑스아 패션 사장이 망했습니다. 빚투성이가 되어서 그래서 자살하려고 차를 가지고서 그냥 막 다른 차에게 돌진에 들어가도 피해가고 차 사고를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가 그 사람 전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자 하니까 그 사기꾼이 어떻게 말 잘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의 복했던 돈을 빼앗는 사기꾼에게 내가 왜 가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기꾼이든 아니든 네가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그 사람 아주 막 가는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첫날 그는 턱 앉아가지고 저 사기꾼이 어떻게 말을 잘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현혹을 시키는가 보자. 나는 현혹 못 시킨다. 그런데 설교 중간에 그냥 울고 그냥 가슴을 치고 왜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변하시긴 회개하고 내게 나왔어요. 내게 사무실에 와서 내가 목사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했는데 올 설교를 들으니까 사기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셨어요. 하루는 내게 와가지고서 목사님 내가 뭘 해서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원래 패션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패션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프랑스화를 하지 말고 칼리지 스트리트를 해봐라. 부모들은 다 자식들을 패션 옷을 값싸게 입기를 원하니까 여대생들이 입을 수 있는 패션을 만들 때 칼리지 스트리트라고 해서 값싸게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합니까? 그래서 지시가 아니고 내 생각에 나는 장사를 안 해봤지만 내 생각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말이 거기 나가서 칼리지 스트리트를 시작했어. 그래가지고서 대리점을 보시면 한 300곳이 들어왔어요. 그래가 막 그게 막 불티나시 팔려가지고서 빚 다 갖고 나중에는 1년에 우리 교회 11조를 1억씩 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완전한 절망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혔을 때 그냥 못 박힌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도 짊어졌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래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하시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 했음이라.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겋기를 내는데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생활의 가시와 엉겋기가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십일조 드리고 성수주의라면 저주를 제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나라들 보십시오. 다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도 굳이 않는 나라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우리 한국민족인데 그들은 예수 안 믿고 우리는 예수 믿고 6.25 사변 나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는 잘 살게 되고 지금은 저주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분이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잘 살게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께 성수주의라고 십일조 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저주를 제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저주가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저주가 떠나가 버리면 노력하고 애쓴 데 따라서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온천 원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기 목숨과 바꿀 것이 없죠. 사람이 육신으로 살다가 장막지에 벗어버릴 때 지옥으로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은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 저희 좋은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목회를 한 곳에서 사는데 큰 교회 목회를 했는데 자매님 한 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 신방을 가서 위로를 해줬는데 그 옆에 한 분이 암으로 죽어가는 분이 있는데 꼭 그분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너무 약속 시간이 빠져돼서 내일 다시 찾아와서 내가 전도하겠다 싶고 집으로 갔는데 그 이튼 가니까 퇴원하라고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병원에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서 퇴원한 집을 찾으니까 딸내집에 있는데 죽게 돼가지고서 퇴원을 했는데 찾아가니까 혼몽 상태가 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예 그냥 혼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어제 전도할 걸 잘못했다고 그 손을 잡고서 할머니 내가 전도를 할 테니까 내 말을 알아듣거들랑 내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깔아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 내 말이 들립니까?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눈도 따가만데 손가락으로 살을 깔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청산했는데 할머님 같은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의 장막집은 할머니처럼 병들면 다 벗어야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공로로 천국을 갑니다. 할머니 내 말 들립니까? 그러니까 손을 싹 깔더래요. 그래서 할머님 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할머님께서 내 기도를 따라할 때마다 손가락을 깔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십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다 마치는데 호닥딱 할머니가 일어나더랍니다. 자기도 막 혼비백산을 했어요. 놀래가지고 눈을 크게 뜨지만 목사님 말이 참말이네요. 여기 예수님께서 많은 천사와 함께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이 참말이네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영접하라시오. 목사님 안 보입니까? 예수님 여기 와 계시잖아요. 저 많은 천사들 보세요. 이 아름다운 음악을 보세요. 말도 못하고 혼모하던 할머니가 일어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 막 툭 쓰러지면 그냥 죽어버리더라. 그래서 그분이 내보간 말이 목사님 나는 내 눈앞에서 천당하는 사람 봤습니다. 내 눈앞에서 안 믿던 사람이 단지 그 몇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영접하러 와서 데리고 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면 우리 다 죽지 않아요? 다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버티고 안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의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6.25 사건 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 것을 보십시오. 젊은 아줌은 30대 여성이 나라가 명령해도 안 할 것입니다. 군대가 명령해도 안 할 것입니다. 사랑이 명령하니까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속옷 다 벗어주고 그 옷 다 벗어서 칭칭 감아주고 그걸 또 추위에서 보호하려고 끌어안고 웅크리고 앉아서 얼어 죽어도 자식은 살리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나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들이 무엇 못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너가 남은 구원의 것이다.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노라. 그 비아냥 그릴 때 오냐? 날 봐라. 내려올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세와 능력보다도 사랑이 더 크신 것입니다. 우리 힘없이 죄짓고 병들고 저주받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우리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욕을 당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음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죄사함 받고 우리는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성령 받고 우리는 병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 얻고 그리고 우리는 또 영생 복락을 얻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주님께로부터 값 없이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청년이 추운 겨울날 어머니 묻었던 그 자리에 와가지고서 속옷과 겉옷 다 벗어서 꿇어 앉아가지고서 어머니 추웠지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내 옷 입고 떳떳해십시오. 그렇고 울고 통했다는 그 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셨으므로 이제 주여 얼마나 십자가에서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날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참고 견뎠으니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리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했으니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청춘도 다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 와서 자꾸 달라고만 한 게 아니고 그저 일식으로 은혜 받았다고 활딱활딱 뛰는 사람이 아니고 주여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바라셔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고난당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자기의 영혼의 수고한 열매를 보고 기뻐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의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지상에서 살으셨고 우리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와 자범죄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고난당한 것입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같이 그리하여 갖게 제길로 왔거늘 알고 계신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는 앞으로 청청한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 죽을 몸이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이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이상 고하는 것이나 애란 것이 없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안 된 참된 사실이요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효하겠습니까? 자기 목숨과 무엇이 오겠습니까? 어떠한 정치적인 권세나 부귀나 영화가 한 세대를 지나갑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래도 그날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신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늙고 병든 몸을 벗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란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날 예수님의 원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가 남은 구원하여 시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안 내려와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지옥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천국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화를 얻어서 소망 속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 간구하는 바는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믿는 사람 되지 말고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자들이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천하 만국에 드러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기도해드리기를 원하겠는데요.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오늘 나도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오늘 처음 와서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주께로 나오십시오. 그런 사람은 있으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침 여러분은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데 2층에 몇 사람이 손을 들었군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드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여러분 일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손을 드신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서주십시오.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서주십시오.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신앙의 진실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신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앉아있는 여러분도 함께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즐거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결심한 여러분은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사랑의 교회로 나오세요. 꼭 사랑의 교회로 나오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압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한국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맞이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몸이 병든 사람, 이 오늘 올 목사님에게 장로교회에서도 병자위에 기도해도 괜찮냐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언제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병들어서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병든 자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병이 낫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병든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성경에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즉시로 나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집에 가다가도 낫고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이 지나고도 낫고 주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의 교회, 훌륭한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받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아픈데 손을 얹고 주를 낭망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질병과 고통은 각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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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이름과 권세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갑상선종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뼈가 아픈 사람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두선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낫게 하시고, 흉농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시고,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식이 있어 고생하는 사람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피부의 염증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해산 후에 어린애기를 낳고 난 이후에 산후조리가 잘 안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와 있는데, 주님 이 사람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신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주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치료하심이 강물처럼 넘치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람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하면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와 사랑을 진실로 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사내시는 하나님 땅에서 나의 모시게 도와주시옵시오.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 힘과 능력이 만나게 도와주시옵니 살아계시고 통과하신 우리 아버지는 기억하오니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곳에 넘쳐나게 아버지 하나님
승리는 내가 실세. 옆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신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하나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하나 높은 같이 우리 하나 높은 같이 우리 하나 높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위대한 조용기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의 교회 성회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